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 얼른 모시고 네. 이 분위기 한번 또 이어가보죠. 이어가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장 분위기가 괜찮죠? 장 분위기는 예, 어제 그러니까 최근 월요일 날 급락하고 네. 지금 3천을 뭐 깨니 많이 했었는데 자,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버렸어요. 진짜 딱 이틀 주도만 기회를 이틀.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코스피 대형주도 그렇고 딱 이틀. 네. 야. 전형적인 강세장입니다. 전형적인 강세장이네. 네. 전형적인 강세장이야. 네. 와. 자 그러면 이제. 무섭네.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몇몇 것들 뭐 이슈라든지 네. 아니면 리포트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 현재 장 시장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뭐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김프로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 인텔 파운드리 수주 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좀 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 좀 추려 왔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어제 기사에 나온 것처럼 당장 외주 받기는 좀 어렵다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속보가 떴는데 인텔 신임 CEO도 2023년에 그 반도체 대부분을 자체 자기네가 그냥 생산하겠다 이런 좀 얘기했어요? 예 지금 방금 속보가 인텔 CEO가요? 예 2023년.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자기네들이? 근데 이제 능력이? 요건 좀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여기 일단 속보는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수주 관련해서 그 KTB 투자증권의 김양재 연구원이 이제 적어준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그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GPU 그래 이제 GPU 관련된 이제 외주를 그 삼성이 좀 맡았다.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월 1.5만 장인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품목은 GPU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5G SoC라고 이제 5G 통합 칩이 있어요. 예, 뭐 모뎀도 들어가고 그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텔의 CPU나 GPU는 기존 이제 파운드리 공정하고 다른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당장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공정과 구조 소재가 굉장히 다르대요. 네. 단기간 외주화가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도 굉장한 좀 연구 개발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내년 하반기 돼야 아마 수주 받을 것 같다. 이 GPU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예측하는 5G 통신 그 원칩은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좀 파운드리에서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사 내용과는 조금 약간 다른 좀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장의 기대는 크지만 좀 단기 영향은 좀 미미할 수 있다는 거. 에르스니걸 김선우 연구원은 맥센스하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했던데.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방금 나온 이제 오늘 보고서들이라서 네. 또 한번 더 말씀을.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좀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단기 영향 크지 않다. 지금 당장 할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 언론에서 언급한 이제 월 1.5만 장을 그 매출로 환상하면 연간 1조 원이래요.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액이 16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의미는 있어요. 만약에 이게 매출이 그렇죠. 잡히면. 그리고 이제 고객사가 네. 인텔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받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 당사의 최영선 연구원도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일단 아웃소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규 CEO가 취임한 이후에 아마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 어제 일단 발표 오늘 새벽에 발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인텔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 CEO는 이제 7나노 공정 개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7나노 공정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예. CEO는 지금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특정 공정에서 칩을 이제 아웃소싱을 뭐 한다는 얘기들은 있지만 어쨌든 네. 2023년까지는 대부분의 칩들은 일단 계속 내부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부 외주는 주는데 예. 핵심적인 제품들까지 외주는 주지 않는다. 네, 네, 이런 네. 좀 그
발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인텔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아웃소싱을 안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발표를 연기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PC가 워낙 지금 수요가 좋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여전히 인텔에 대한 이제 그 투자자들은 자체 생산이 아니라 아웃소싱,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거죠. 이런 방식을 아직은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여기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 뭐 정말 언제 어느 시점에 하겠다, 네. 구체적인 의견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최영생 의원의 결론은 일단 직접적인 외부 파운드리 활용에 대한 이제 의견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없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칩은 일단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 기조는 좀 굉장히 아쉽다, 우리 국내 반도체 업계 입장에선. 근데 외부 파운드리 활용 확대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PC 수요가 지금 최대치로 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네. 좋은 상황인데, 아마 이제 이거를 계속적으로 좀 파운드리보다는 좀 자체적으로 좀 생산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2022년,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여기 결론적으로 좀 보면 좀 CPU나 GPU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네. 파운드리가 좀 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제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네네네. 주력 제품이 아니고 좀 비주력 제품. 그래서 아직은 뭐 CEO가 정확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이 어제 그 언론 보도 때문에 뭐 시간에 거래해서 막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네. 그래요? 흥분을 했. 예, 어제 뭐 그 오스틴 공장 좀 관련주들이 있어요. 일부 기업들이 어제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시간에서. 아, 거기 이제 장비 납품해야 되니까. 장비나 뭐 소재 증설해야 되니까. 그런데 네. 여기 내용을 종합하면 네.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우리 우리 연 부장께서 그 평상시도 그렇지만 냉정을 유지하시는데, 예, 어쨌든 예, 예, 너무 들뜨지는 마자 예, 이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100% 이제 확정될 때까지는 네. 예, 아직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예. 기대보다는 못 미쳤다. 야, 그러나 어쨌든 최근 들어서 보면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한 글로벌 이 선도 업체들과의 어떤 이 교섭, 자꾸 이슈가 예. 한국의 제조 업체들하고 자꾸 뭐가 연결이 예, 되는 좋은 거죠. 그것만큼 예. 확실하죠. 예. 그래서 어제도 그 흥국증권의 센터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국, 대만, 한국의 이 제조 붕에 어떻게 보면 주목해야 된다. 예, 저거 맞아요. 재고가 예. 없기 때문에 그죠. 신흥국, 선진국은 이게 아직도 조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네. 있고.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정되고 보면... 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혹시? 확정이요?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면.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네.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네. 인텔하고 지금 삼성, 그러니까 인텔에서 외주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예. 언급한 것도 아니고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는 모르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두 군데 지금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 오늘 아침 보도 중에 세미 애큐레이시라는 그 그쪽에 세미랑 세미 컨덕트겠죠. 그쪽에 전문 매체가 지금까지 산업 뉴스를 이렇게 보도할 때 네. 그 accuracy 그 정확한 뜻인데 이거 정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죠. 네. 어떤 상황인지. 근데 어쨌든 뭐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우리가 네. 뭐 주식 투자는 그냥 내 피셜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한 팩트로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58분인데 예, 어떻게 58분이니까 오늘은 사실 뭐 일정이 네. 뭐 특별한 일정은 주요일정 별로 없고요. 없더라고요 오늘은. 네. 그래서 그냥 뉴스만 일단 몇 개 더 언급해드리고 바로 이제 시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인도 최대 그 백신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이쪽 불이 백신, 났어요? 예, 불이 났대요. 우리나라하고 관련되는 게 자꾸 불나고 정전나고 그런지 몰라. 예. 그거 우리나라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이슈가 있었고, 텐센트가 수십억 달러를 조달해서 조 단위로 네. 미국이나 한국 게임 업체 하나 정도 인수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좀 언론 보도가 네. 좀 있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미국이 뭐 살만한 거 없을 텐데. 네. 그리고 아까 이제 2차 전지 얘기하셨지만 CATL 네. 운남성 공장에 어제 화재 사고가 좀 발생했다고. 아, 또 불났어요? 네, 불났다 그러더라고요. CATL이요? CATL. 그 배터리잖아. 네, 배터리. 근데 정확한 피해는 모르는데 일단 화재 사고가 발생했어요. 예. 대만, 인도, 중국 예. 다 불나네. 예?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외교 업무 보고가 좀 있었는데 올해 네. 외교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한국과 중국의 교류 확대. 예.
네. 일단 어쨌든 시진핑 주석 좀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외교부에? 네. 아니,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 올라 그럴 것 같아. 네. 바이든 저렇게 동맹 강화하니까, 그죠? 자기 편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급하지, 저기가. 저희가 급하지, 지금. 자, 장이 네,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15포인트 정도 일단 오를 것 같고요. 3177포인트, 네, 플러스 1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고 코스닥도 플러스 4포인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어제도 되게 부진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출발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이제 상위 종목들 나오는데 일단 네이버가 어제 뭐 최근에 워낙 강한데 오늘도 한 2% 정도 지금 강세 출발하고 있고 역시 반도체에서 하이닉스는 조금 그 약보합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단 좀 아침에 갭상승은 한 1%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약간 이제 시간의 거래보다는 좀 밀리면서 야, 왜냐면 거래 보십시오. 거래가 네. 지금 야, 저 거래가 이게 맞아요? 200만 주예요 지금 네, 삼성전자가? 시초가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지금 개장하자마자 200만 주 거래됐네. 지금 몰린 것 같아요 지금 와. 투자들이 시선이. 근데 이제 그 인텔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기대하신 건 그거거든요. 새벽에 네. 그래도 발표하겠지 이걸 기대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실망 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상승폭은 제한적이 기대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나쁘게 보실 필요 없는 게 어쨌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손을 안 잡고는 외주할 수 없어요. 네. 그냥 TSMC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그림은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네. 뭐 크게 그 부분은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금호석유가 오늘도 좀 올라서 한 1% 반등했고 그다음 방산주의 한국항공우주가 1.5% 올랐고요. 삼성전기 1%, 대부분 한 1% 내외로 지금 반등 좀 해주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은 오늘 키움증권이 한 5% 정도 빠졌고요. 제가 이게 내용은 확인 못 해봤는데 키움이 5% 하락, 그다음 지주회사 LG가 한 2%, 그다음 현대모비스가 2%. 오늘 자동차는 좀 안 좋습니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가 다 각각 한 2%씩 차익 매물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좀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오전에 좀 빠지고, 그다음 오늘은 오랜만에 화장품 회사 중에 코스맥스가 5%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박종대 연구원이 보고서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쓰셨더라고요. 코스맥스에 대해서 네. 저평가돼 있다. 아마 그 영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하이마트가 최근에 뭐 실적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3.4% 올랐고 OCI도 한 3%, 그리고 의류회사인 FNF도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현대위아가 4% 빠지고 있고 하나가 1.5%. 그래서 자동차, 뭐 어제 지주회사 이렇게 좀 강했던 네. 섹터들은 일단 오전에는 좀 차익 매물이 조정받네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역시 그 이 비메모리 반도체 어쨌든 파운드리 쪽 투자 확대하면 수혜주 중에 하나가 원익 IPS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영향으로 오늘 10% 주가가 이제 오전부터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 전해액 관련주죠. 동화기업이 10% 오늘 주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네페스 역시 마찬가지니까 삼성전자 그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들은 되게 지금 분위기들은 좋아요. 네. 반도체 기업들 네페스도 한 4% 정도 반등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EUV 관련주가 SNS텍인데 이 기업도 2.5% 정도 오르고 있고 게임주인 펄어비스도 한 3%.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분위기는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풍력 관련주인 삼강 MET가 한 2%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일단 오늘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보합입니다. 0.9포인트 일단 아침에는 네. 보니까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가치를 못 가는군요. 네, 서로 네? 좀 그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니까 자동차가 가는 날은 삼성전자 약간 네, 네.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가 지금 뭐 1.몇% 오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이게 큰 돈들이 움직여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그죠? 사실 옛날부터 보면 자동차 반도체 전차 군단이 같이 간 적이 없어요. 맞아. 항상.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지금 되게 이상한 현상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면 둘 다 지금 그림은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큰 그림은 하루하루는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이들 기업들이 시총이 워낙 크니까 네. 증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코스피가 일단 오늘은 좀 분위기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5포인트, 마이너스 8포인트까지 빠졌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강세, 플러스 2포인트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오늘은 좀 코스닥 심리가 좋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3,400억 정도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333억 정도. 아마 삼성전자 같은데요. 순매수가 네. 지금 네. 500만 주 거래됐으니까 아마 이 뉴스 때문에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좀 그쪽으로 많이 몰리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오늘 좀 코스피 종목은 좀 빠지고 현대차 그룹이 좀 빠지니까 지수에 조금 영향을 주는군요. 예.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3D 낸드 이제 아무래도 인텔 기대감으로 오늘 3D 낸드 시스템 반도체 이쪽 관련주가 일단 좀 급등 출발을 했고 반도체 장비도 좋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해운주도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펜오션 대한해운 이 BDI 지수가 좀 많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좀 좋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이버가 한 2% 반등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또 면세점 뭐 보톡스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일단 항공기 부품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주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공기 부품 쪽은 그 요새 갑자기 그 우주항공 테마가 막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까지 보니까 어제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은 또 상한가 갔더라고요. 주가가 하나에서 인수한다 그래가 저번에 한번 올라갔는데 네. 어제는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대부분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좀 단기 많이 올라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 일단 오늘은 일제히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코스닥이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양호하고 네.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들 급등한 종목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공매도 관련된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저번에 그 코스닥이 좀 최근 한 2, 3일 전만 해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고 바이오가 급락을 했는데 네. 일단은 그 후로 이제 공매도 아마 금지도 될 거다 네.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니까 네. 그 바이오주들이 더는 안 빠지더라고요. 한참 또 투매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부분 좀 반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뭐 100% 결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온전히 뭐 반영은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반영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다는 네, 거죠? 있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공매도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코스닥 기업들이. 네. 그래서 2월 달에 뭐 최종 결론은 난다고 하니까 네. 기대감은 좀 가져봐야죠. 제가 알기로 한 달에 두 번 금융 금융위원회가 있어요. 네. 위원회가. 네. 그래서 이게 정례위원회가 네.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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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거는 상반월 하반월에 네. 있는 것 같은데 2월 상반월에 아마 김프로님 말씀대로 그 결국 시가총액 32에서 52 정도까지만 허용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뭐 그렇게만 되면 코스닥은 되게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죠. 공매도가 만약에 이제 재개가 돼도 네. 코스닥은 어쨌든 계속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 공매도가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슈 좀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김프로님도 그 기사 소개해 주셨는데 그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 투자 확대한다 네. 그 얘기했는데 이제 한 이제 그 이제 블로그 좀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성수 유니 인베스트먼트 이분께서 잘 데이터 가지고 자료를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전 데이터 좀 비교해 가지고 앞으로 연기금이 얼마 정도 살지 한번 예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그때 5년 전에 그 2016년 2월에 국민연금 CIO로 그 강면욱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임명이 됐는데 예. 그때 되게 말들이 많았던 게 이제 국민연금 운영 전략이 굉장히 바뀔 거다. 그때만 해도 패시브 전략이 이렇게 그 유행하지 않을 때인데 예. 그 이분께서 그 후로 엄청 패시브했죠. 예.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패시브 전략을 확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코스닥의 재앙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따라서 그냥 사버리고 코스닥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도에 그 연기금이 코스피는 한 9천억을 샀는데 코스닥은 4천억을 팔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이 좀 상당히 안 좋았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확대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이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야. 적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2천조 되고요. 네. 코스닥이 300억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 정도 되잖아요. 네.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코스닥이. 네. 근데 연기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코스닥 비중이 전체의 2%밖에 안 돼요. 너무 괴리율이 큰 거죠 시장하고. 네네. 코스닥 그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늘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내 주식 보유분 중에 지금 요게 코스닥을 만약에 사게 된다면 그 정도 비중까지 맞춘다면 한 10% 정도는 더 사야 되거든요 연기금이. 그렇게 되면 20조 원 이상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금액상으로 보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체 운용 자산 중에서 1, 2%가, 그러니까 이게 국내 주식 보유분 중에 1, 2%인지 아니면 이 연기금이 운용하는 자산 중에 1, 2%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용 자산 중에 1, 2%를 하더라도 네. 이게 10조 원 정도 사야 된대요. 그렇게 보면 10에서 20조 원 정도는 들어올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거죠. 근데 이게 당장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2016년과 이제 올해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코스피 위주의 패시브 전략이었는데 네. 올해는 일단 코스닥도 이런 수급 흐름을 좀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네. 코스닥 좀 안 간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네. 연기금이 진짜로 한번 사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이 전략대로.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케어 온다고 이제 뉴스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영향 어떻게 될 거냐. 네. 근데 이건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 오바마 케어를 이제 개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도 이제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국가가 이제 모든 거를 다 부담을 할 텐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한국과 비슷해지겠죠. 제너릭 회사니까 복제약, 아, 복제약이나 싸야 되니까. 예, 싸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의 상한선을 딱 정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빅파마들 별로 안 좋겠네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신약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발간한 이제 그 보고서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 바이든 케어가 만약에 되면 제너릭과 바이오시밀러 아니면 또 진단기기, 개인 보호장비, 마스크 이런 쪽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제너릭과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약가이나 수혜주고 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진단 쪽은 뭐냐면은 이제 그 이 국가가 이제 의료보험을 이제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미리 병에 안 걸리게 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의학이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진단 업체들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좀 싸게 막아야 된다. 네, 일단은 진단을 많이 시켜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 당선이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신이 나와서 좀 정상화가 되더라도 마스크라든가 개인 보호 장비는 계속 당분간은 착용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백신 나왔다고 당장 뭐 이걸 안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리포트나 좀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랑 분명히 바이든은 이 의료보험 쪽에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트럼프는 민간 의료보험이고 그다음 바이든은 당연히 국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방의학이 좀 상당히 발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바이오시밀러한테도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 중에 요새 이제 뉴스를 나온 거 보면 이제 예전에는 뭐 맨날 성장주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애플카나 뭐 네. 이런 것들 반도체나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건 뭐 의류주나 화장품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백신 맞으면 실제 어제 그 기사 보니까 미국에서 그 백신이 딱 접종이 되고 나니까 확진자 수가 그때 거의 30만 명까지 갔었잖아요. 한번 미국 예 네.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13만 명까지 떨어졌더라고요. 1일 확진자 수가 사망자는 좀 많이 늘던데 그래도 아니 사망자도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졌어요? 어제 데이터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건 백신 효과가 맞는 것 같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어제 제가 9시 뉴스 보니까 2월 초에 5만 명 정도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도 그러면 영향권에 들어들면 아마 또 조금 봄 돼서 날씨 따뜻해지면 네. 환자 수, 그러니까 확진자가 확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프라인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쪽도 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실 기사예요. 그래서 의류나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도 좀 한번 지켜보자라는 뭐 그런 기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법으로 마스크를 쓰게 하니까 네. 그 오늘 아침에 CNN도 보니까 파우치 소장이 여전히 나오더군요. 그 백악관 그 네. 브리핑에 네. 파우치 소장의 얼굴이 그 한 달 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얼굴 그때는 얼굴이 아주 그냥 좀 지쳐 있는데 오늘 얼굴이 아주 화사하더라고. 네. 그래요? 뭔가 이제 제 상관이 바뀌어서 그런가 네. 맨날 지금 욕 맨날 먹고 맨날 찐밥 먹고 그랬는데 다시 또 이렇게 중용해주고 그러니까 네. 얼굴이 파우치 소장의 얼굴이 약간 귀엽게 생겼잖아. 네. 얼굴에 홍조 같은 게 포사시하더라고. 네. 아, 바로 좋아지네. 그렇게 느껴서 그런가? 역시 윗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잘 될 것 같아. 예. 네. 좀 줄지 않겠어요? 네.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쓰면. 그죠. 미국도 사실 이제 트럼프는 사실 마스크 안 썼잖아요. 대놓고 안 쓰고 다녔거든요. 아니 트럼프는 저 환송 거기도 당당히 안 써. 네, 맞아요. 본인은 안 써도 돼. 네. 한번 걸려서 면역이 있잖아. 네.
그래서 미국도 확실히 네. 이제 오프라인 쪽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는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증권업종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삼성증권의 장효선 연구원이 쓰신 건데 네. 지속되고 있는 호황 국면이다. 사실 작년에 증권주들이 되게 뭐 분위기 좋았지만 사실 작년 이제 가을 정도 되면서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거래대금이 증가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 항상 이 정도 몇 달 하다가 또 나가버리시니까 그게 항상 반복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오히려 저점이었죠. 사실은 거래대금이 더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머니무브 현상 그러니까 이 초저금리 시대 또 부동산 정부 규제 강화 이런 걸 봤을 때는 거래대금 증가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그 증권업종의 그 브로커리지 부분의 실적은 계속 좀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IB라 그러죠. 이 투자 은행과 관련된 이제 수익 부문. 근데 이쪽도 부동산 쪽은 좀 규제라니까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올해도 그 신규 IPO가 되게 많아요. 게임 회사들 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IPO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IB들의 수익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거래대금과 IB 쪽이 좀 호황을 좀 보이면서 올해도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의 뭐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뭐 감소할 수도 있지만 너무 크게 지금 앞서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제가 자동차 반도체 요새 막 그 공급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TV 쪽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V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있어요. DDI라고 고정 칩이 있습니다. 그게 DDI 칩이 있는데 근데 어제 그런 뉴스 때문인지 몰라도 관련 기업들이 어제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TV 쪽도 완전히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수요는 지금 많은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모든 반도체가 지금 그야말로 좀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아날로그 반도체나 비메모리 쪽은 상당히 지금 쇼티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야,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건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좋은 거네요. 되게 좋은 거죠.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제일 강국이고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 지금 모자를 쇼티진 않은 거에 또 강국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준 것보다 여기 네. 또 계열화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삼성은 삼성 TV 많이 만드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가격 높고 여기도 가격 높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 참 이게 희한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 네. 미국이 중국 때려주면서 도와주고 네. 또 갑자기 뭐 공급 부족이 반도체나 뭐 정전에 불나고 난리가 나고 불나고 네. 그러니까 그때 김 프로님 말씀대로 우주의 기운이 한국으로 오는 건지 우주의 기운 참. 예. 네. 아, 정말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경제도 네. 어려우니까 그런데 잘 돼가지고 대기업들 좀 네? 고용도 많이 하고 네. 네? 보너스도 많이 주고 네? 납품업체도 좀 제네 저 뭐야 좀 관대하게 해주고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네. 내용 이제 다 됐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 또 한 주 동안 우리 염승환 부장님. 시간이 가장 저 시청률이 높은 시간이에요. 원래 이제 그렇지 않았었는데 염승환 부장님이 또 오시면서 많이 또 붐업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우리 동접이 7만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넘었어요. 네. 네? 7만 명이요? 야 염 부장 고 나온 고 때 그러니까 네, 아까 주민우 연구원이 2차 전지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의 7만 명 가득 했는데 광고 시간 좀 빠지더니. 야 시황 들으려고 다시 따요. 7만 명이 넘어요. 7만 명 못 보셨죠?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네. 처음 봤어요. 네. 아 근데 우리 한국에 없었지 않나요? 7만 명까지는 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블랙핑크 있습니다. 블랙핑크. 아 그거는 아이, 좀 그거는 좀 그거는 그거랑 비교. 우리가 컸다고 어떻게 블핑하고 BTS 뭐 이런 데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아, 블랙핑크인데 생각보다 네. 그때 제가 보니까 20만 명만이더라고요. 블핑이? 네. 아 동접이요. 그 어떻게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라이브에 아 20만이었는데 뭐 제가 봤던 시간은 그렇고 아마 좀 나중에 더 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비빌만하다. 뭐 우리가 뭐가 부족하나? 아 그럼요. 블핑이냐 염블리냐? 우리에는 염블리가 있고 블랙핑크에는 뭐 지수가 있고 우리 한번 해볼만하다 생각이 들었지만요. 그건 아직은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한 주 동안 열심히 고생해 주시고 모든 리포트 다 읽어서 저희에게 잘 정리해 주신 네.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